반갑습니다, 여러분. 영둥입니다. 네, 오늘은 바로 가을 패션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 전에 이제 퍼스텝에서 여름 패션으로 한번 컨텐츠를 촬영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퍼스텝 제품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실제로 구독자분들이 제 영상 보고 퍼스텝 제품 똑같은 거 샀다고 막 DM 보내주시고 그랬었거든요. 저도 되게 이쁘다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번에 마침 가을 패션을 또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도 퍼스텝 광고입니다. 유료 광고예요. 아, 근데 솔직히 예쁘잖아. 그러니까 한번 봐줘요. 한번 봐줘. 나 한번 봐달라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을 한번 봐달라고. 가을 패션 빠르게 봅시다. 가장 먼저 똑같은 셔츠예요, 이거. 네, 제 셔츠인데 저는 일단 무난하게 그냥 검은색 바지다 코디를 했는데, 이게 셔츠 색도 그렇고 핏이 너무 좋아요. 셔츠 그 기장 너무 길면은 진짜 코디하기 힘들거든요. 다리 짧아 보이고, 가뜩이나 짧은데 더 짧아 보이면 힘들잖아. 네, 아무튼. 근데 또 어깨통은 넓고 팔통도 이렇게 넓습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진짜 내가 원하는 핏. 어깨 넓어 보이고 되게 빈티지한데 길지는 않아서 짧아 보이지도 않는 이런 아주 그냥 조화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셔츠가 가을에 약간 시작하기 좋은 그런 패션이잖아요. 확실히 근데 가을에 셔츠가 이뻐요. 개인적으로 저는 셔츠 입을 때 약간 그 재질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옷 재질들 중에 약간 핏이 안 이쁠 수밖에 없는 그런 재질들이 있어요. 막 그런 옷들이 있어, 아무튼.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빈티지하면서 제가 진짜 딱 좋아하는 옷. 새 옷인데 너무 빳빳한 느낌보다는 그 약간 빈티지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 셔츠는 이번 제품들 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제 단추를 또 열면은 약간 더 빈티지하고 약간 섹시? 근데 이제 또 닫으면 또 단정할 수 있는 그런 패션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모로 입을 수 있는 셔츠고, 뭐 겨울에 뭐 아우터랑 입을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굉장히 최애 셔츠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트레이닝복 세트입니다. 추리닝. 사실 추리닝 하면 회색이에요. 회추라고 그러던데 요즘? 아닌가? 회추가 아닌가? 별걸 다 줄여요. 벌써 좀 늙은 것 같아. 벌써 그런 게 이해가 안 가기 시작. 아니야. 이해해. 난 이해해. 난 늙지 않았어. 마침 제가 원래 회색 추리닝 바지가 있었어요. 비슷한 거. 근데 그 무릎이 다 늘어나가지고 버렸거든요. 최근에. 진짜 버렸어. 근데 마침 또 퍼스텝 제품에서 이게 있더라고요. 바로 이걸로 골라보려 했죠. 그레이는 하나씩 있어야 돼. 그레이 색이야. 이 바지가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보시다시피 핏이 되게 생각보다 넓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편한 건 당연히 편하고, 사이즈가 애매하면, 제가 원래 전에 입던 게 그랬거든요. 무릎이 늘어나면은 저 진짜 그것만큼 안 이쁜 게 없어요, 회색 추리닝 바지 중에. 근데 이 바지는 몇 번 입었는데 무릎이 닿지 않는 통이야. 되게 넓은 통이어가지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 중입니다. 약간 이 바지 핏이 리얼 힙합. 무조건 팬티 아래 걸쳐 입어야 됩니다. 이거 법이에요. 법이야. 법까지는 아니고 국룰? 그리고 위에 세트 이 맨투맨도 되게 핏이 이쁘고 어깨가 넓어 보이는 그 맨투맨이거든요. 그리고 안에 기모여서 내가 볼 때 이거 겨울에도 입을 수 있어. 바지도 그렇고 둘 다 겨울에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이쁩니다. 이렇게 세트로 사면은 따로 또 입을 수 있잖아요. 저 맨투맨만 해서 바지 다른 거 입을 수도 있고, 위에 다른 옷 입을 수 있고, 아니면 뭐 그냥 저렇게 편하게 두 개 입어서 다닐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세트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약간 귀여운 느낌이에요. 여자친구랑 같이 또 커플로 하면은 그거만큼 귀여운 게 없는데 여자친구도 없네요. 네, 다음으로는 이 오버핏 긴팔티랑 벌룬 팬츠인데요. 위아래 둘 다 퍼스텝 제품입니다. 네, 같이 코디를 해봤고요. 색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일부러 이 흰색이랑 이 색으로 해봤습니다. 바지는 색이 좀 특이해요. 바지 약간 좀 특이한 차콜? 무슨 색이지 저거? 그리고 저 바지가 원단이 되게 특이해요. 늘어나거든요, 바지가. 근데 재질은 바람막이 이런 느낌이에요. 바람막이 재질의 바지 입으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땀 차고. 근데 저거는 약간 습한 느낌이 섞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패션, 이쁜 패션을 입으려면은 불편해야 멋있는 패션이다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엔 또 달라지고 있어요. 요즘에는 편하면서 이뻐야 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는데, 이 바지가 약간 그런 거의 정석. 이쁜데 또 편하고, 근데 확실히 또 빈티지 옷들이 다 통 넓고 이래서 편하긴 해요, 사실. 그리고 이 오버핏 반팔티는 이너티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얘만 입어도 돼요. 알몸에다 이렇게 싹. 알몸? 죄송합니다. 알몸은 좀 그렇지. 안쪽 재질도 부드러워서 얘 입고 이렇게 아우터도 걸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자켓 저 그냥 블레이저 한번 걸쳐봤는데 이쁘더라고요. 확실히 저거 저는 일부러 저런 아우터랑 같이 코디하면 이쁠 것 같아서 흰색을 골랐습니다. 안에 이너티처럼 입을 수도 있고 따로 입어도 이쁘고 이래가지고 유용한 아이템입니다. 굉장히 유스풀하네요. 네, 제가 요즘 영어 배우고 있거든요.
아, 근데 이 흰 셔츠는 또 이제 이런 투명 안경. 이거 안경 흰색인 줄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투명 안경입니다. 근데 이런 흰색 티셔츠랑 같이 코디하면 또 되게 이쁘고 약간 밝은 느낌을 연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일부러 또 네, 저 투명색 안경을 골라왔습니다. 굉장히 이쁘네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코디를 알아봤는데요. 또 너무 많이 하면은 길어질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엄청 특별하진 않은데 이 사람 옷 좀 입나? 하는 그런 코디 정도. 막 아 이 사람 막 거창하게 꾸몄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러니까 누군가 입었을 때 저 사람 옷 이쁘다. 그냥 저 사람 옷 괜찮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코디들이에요. 이렇게 가을 시작할 때는 이런 기본템들로 시작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진짜 여름 개더웠잖아요 이번에. 나 진짜 안 추워질 줄 알았어. 그냥 이 상태로 멈출 줄 알았어 날씨가.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또 추워지더라. 근데 요즘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 네, 아무튼 여러분 이제 가을 시원해지고 있는데 가을 옷 빨리 준비하시고 저 사실 겨울 옷 정리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슬슬 또 꺼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벌써 가을 옷도 몇 개 사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을 옷 빨리 준비하시고 멋있는 사람으로 변신합시다. 원래 사실 변신이 아니죠. 원래 멋있는 사람들이잖아. 원래 알지? 나도 원래 좀 멋있고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되시고 아무튼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둥이 9월 17일에 앨범 나옵니다. 많이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건강합시다. 제가 요즘 아파요. 요즘 위염 때문에 술도 끊고 오히려 술 끊어서 좀 건강해진 것 같기도 하고 아픈데 건강해진 아무튼 여러분 건강합시다.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감기, 환절기, 비염 그냥 짜증나 죽겠어. 오늘 한 번은 구독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오늘 한 번만 구독해주세요, 안 해주신 분들. 한 번만 해주라. 말 뒤지게 많네, 진짜로.